닮은 것 같아. 지자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지휘자 남규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선생님들 이렇게 그 음자랄 이렇게 갑자기 데려와 버리시면 저 진짜 좀 곤란하긴 해요. 그 제가 아무 말도 못 하겠잖아요, 정말로. 와! 하고 이제 선생님이랑 또 닮은 것 같아요. 시작하기. 14강. 마을이고 저는 마블이 더 왜요? 이 마블은 이 주인공들의 테마송을 다 한 번 들었을 때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다 들을 수 있는 또 그런 매력 포인트가 뿜뿜뿜하기 때문에. 아니 근데 이 바다가 보이는 마을은 있잖아요. 짜증나는 상황에도 이 노래만 들으면 그냥 세상이 행복해 보인다니까요. 아, 저는 네. 관객분들한테 바다를 보여드리고 싶구나. 네, 완전히 바다를 보여드리고 싶어요. 저는. 그치, 마블은 조금 전투 느낌이 좀 있죠. 그러면 네. 추석이고 하니까 네. 바다가 보이는 마을. 바다 보이는 마을 해도 되는 거예요. 오케이, 네, 오케이, 오케이. 창창창창. 저는 캐리비안인데 무조건 인생의 회전목마. 네, 지자님 인생의 회전목마일 네. 것 같아요. 네. 근데 지자님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. 우리가 네. 계속 이렇게 희사시조로 가다가 나중에는 존 윌리엄스 선생님이랑 한스 짐머 선생님들이 굉장히 섭섭해하세요. 그리고 저는 이 캐리비안 해적이 왜 좋냐면 네. 마지막에 네. 따다단단 짜자잔 짜자자자 짜자자잔 이 곡 치면 피아노 고수 됩니다 할 때 항상 있는 이거 있잖아요. 이거 회전목마를 들으면 네. 그 쿵짝짝 쿵짝짝 라라라 하면서 되게 어렸을 때 그 깨끗했던 그 세상이 다시 보이는 것 같아갖고. 그쵸, 지금 조금 네. 더럽긴 하죠. 세상이 이렇게 네. 좀 더 깨끗하게 보기 위해서는 회전목마가 좀 낫지 않을까. 이게 되게 어렵다. 근데 저는 인생 회전목마에 저에게 손 들어드리고. 오케이, 감사합니다. 이건 무조건 회전목마 가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ET 썸머. 저 ET 갈게요. ET 왜 ET 가는지 한번 여쭤봐도 돼요?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? ET를 안 봤어요.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이 영화를 보지 않았음에도 외계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하고 이제 호르니 그렇죠. 이거 하잖아요. 네네. 그 부분이 제일 진짜 쾌감이 장난 아니에요. 그러니까 ET. 썸머는 ET 노래에 비해 좀 귀여워요. 그쵸. 약간 이런 느낌이고 이제 그 ET는 그런 느낌. 네. ET 좋습니다. 썸머. ET 골랐어요. 오케이 오케이 그만하세요. 오케이 오케이. 네. 저 먼저 여쭤볼게요. 오케이. 어떤 거 좋아하세요? 저는 토토로가 더 좋아요. 근데 선생님이랑 또 닮은 것 같아요. 이 토토로가 달려가는 모습처럼 저는 지휘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선생님들과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유산소 토토로라고 얘기하거든요. 이렇게 끝나거든요, 마지막에. 네. 그것도 맞았을 때 그 한 2kg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서.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
저는 네. 둘 다 별로예요. 어, 별로? 별로? 그닥 그렇게 고르고 싶은 곡은 없다. 없어요. 아... 네. 네. 아 근데 혹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? 아 그러면 얼마든지. 지브리가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? 아 전혀 몰라요. 그런 게 있나요? 지브리는 네. 토토로 돈을 법니다. 아 토토로로 네. 굿즈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? 네. 아... 그래서... 아 이해 못하셨구나. 저는 실패한 사람입니다. 하여튼 이 아시타카에서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제 굉장히 이 관연하게 그 웅장함 웅장함과 마음을 울립니다. 아 심금을 네 심금을 울리는 이 혹시 제 말에 설득이 되셨을까요? 뭐 어느 정도는요? 네. 그러면 아시타카로 가는 게 맞아요. 저는 왜냐면은 지자님 네. 그 넌센스 퀴즈를 못 맞췄고 오케이 토토로 알겠습니다.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했네요. 네. 아 오페라 진짜 어렵다. 선생님 어떤 거 고르실래요? 저는 약간 좀 이렇게 막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. 막 뭐 이런 거 뭔데요? 뭐라 그래야 되지? 막 안에서 약간 더러운 거? 아 더럽다기보다 약간 타락한 거 진한 거 오르간이 캬 나오면서 막 우리의 감정을 막 그런 몰토 에스프레시보 진한 거 사실 오르간이라는 게 네. 굉장히 맞추기가 되게 힘들잖아요. 그쵸 내가 정말 이게 맞게 하는 건가?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보통 맞더라고요. 그래서 보통 저는 오르간 선생님 손을 보면서 쳐요. 보는 것보다 조금 뒤에 살짝 그 미세한 차이로 이렇게 맞추려고 이제 거의 이제 악보 안 보고 오르간 선생님 손 보면서 함께. 사실은 광해포도 이렇게 되게 막 좋다. 이런 생각이 들어도 네. 우리는 또 그 백조처럼 아주 그냥 그쵸. 그 수면 밑에서 그 발로 하고 있는 거죠. 영혼을... 저는 좀 관객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페라 네. 유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좋습니다. 아, 아 올 것이 또 왔네요. 아, 아 오마이갓 볼게요. 아 왜요? 규모 자체가 좀 다르고 인터스텔라 오르간이 또 나오기도 그런 압도적인 악기가 나오기도 하고 네. 중간에 막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기 전에요. 저랑 이제 드럼 선생님이랑 아 시간을 네네네네 이게 뭐 좀 시간이랑 정말 연관이 되는 거예요. 이거 끝나고 나서 우와 아 지휘하셔도 되겠어. 이런 디테일적인 것도 있고 네. 이제 마지막에 우주에서 이렇게 줌 아웃을 해가지고 빠져나가는 아. 그런 느낌을 상상했거든요. 아. 쫙 할 때 이제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는? 네 빠져나가는 This is black hole. Thank you. 그냥 아, 아니 노. 뭐 아무튼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인터스텔라. 라라랜드가 여러 가지 템포 변화가 있다 보니까 네. 그런 거에 조금 막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막 이렇게 해서 긴장하고 있는데 사실 이 안에서는 네. 같이 춤을 추고 있어. 아 실제로도 춤을 추면 어떨까요? 이 팔 아래로는 상당한 뭉치여가지고. 아 인터스텔라 할게요. 네. 네. 마지막이죠.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해볼까요? 하나 둘 셋 해리포터. 저는 이 포뇨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. 음악을 만들어 갈 때 네. 마치 이 물고기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특이한 느낌을 받아요. 예?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. 예. 포뇨 갈 때 너무 신나. 아 사실 네. 헤드윅 그 테마
그쵸. 환상 속에서 나오는. 환상 속에서 나오는. 이걸 포기하신다고요? 저는 그래도 일단은 포뇨인데, 아, 또 그거 포기하려니까 또. 이걸 등. 포기하신다고요? 저는 진짜 포기 못해요. 저의 좀 어릴 적 더 동심을 이제 일깨워주는 거는 해리포터. 혼혈? 혼혈 좋죠. 지극히 제 주의이긴 한데 네. 전 반주밖에 없어요. 아 메인이 아니시구나. 네. 네. 네 그래서 네. 저는 해리포터. 저도 해리포터로 가겠습니다. 가보시죠. 다음 것들은 좀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인터스텔라 하시나요? 네. 인터스텔라 저는 두 번째 거는 저는 고민 없이 아!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아! 바다가 보이느냐 마법이 보이느냐 아 저는 진짜 포기 못해요 창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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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바다가 보인다 알겠습니다 땡큐 아 슈퍼 느낌에는 인터스텔라인데 미안해. 마지막에 또 와, 이거 진짜 어렵다. 그쵸. 진짜 어렵다. 와, 이게 진짜 어렵다. 저는 인터스텔라 할게요. 왜 이제 좋아도 돼요? 일단은요. 네. 슈퍼 콘서트라는 말에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오르간까지 나와 피아노 나와 관현악 다 나와 막 진짜 온갖 악기들이 다 총출동하고 타악기도 진짜 많이 나와요 공연을 보시면 저 뒤에 이따만한 그 공 하나가 있을 거예요 아 네 그쵸 징처럼 생긴 거 네. 그게 또 그 이 인터스텔라 노래에 한몫을 또... 하지 않습니까? 그쵸. 쿵 치면 진짜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와 저기 확 막 이런 확 나면서 우주와 너무 잘 어울리는 네. 그래서 저는 인터스텔라 저도 인터스텔라 아 그건 네. 이거는 요거는 네 슈퍼콘서트 인터스텔라 네. 네 그러면은 인터스텔라로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다들 지치셨어요 선생님들이 시켜놓으셨는데 그러면 저희는 9월 15일 오후 2시 7시 롯데콘서트홀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슈퍼 콘서트를 보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러 가시는 것 같습니다. 추석 전에 좋은 추억을 만들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그럼 9월 15일 날 봐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